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류비, 인건비 상승 부담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자 부담인데요.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기업들의 올해 이자 비용이 66조 8,900억 원에서 72조 6,6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였던 70조 원을 올해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5%, 연 1.5%에서 한국은행이 연 1.75에서 2.25%대까지 높였을 때를 가정해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뛰어 오르게 되면서 기업 실적과 투자 여력에도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늘어나는 이자 비용을 대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100%를 넘어야 번 돈을 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부채 비율이 낮고 이자 보상 배율이 높은 그런 기업을 골라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력 높은 기업 계속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 이해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 손해보험 출사표 던지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희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에 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 빅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보험업에 진출한 사례가 되는데요. 금융위의 허가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3일자로 금융위원회가 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를 했습니다. 일단 뭐 자본금 1,000억 원에 출자자는 카카오페이가 60% 그리고 카카오가 40%입니다. 뭐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건전 경영 요건 등의 이제 모든 그 요건들을 충족을 해서 이번에 본 인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서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이 영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총 보험 계약 건수와 그리고 수익보험료의 90% 이상을 통신수단에 이용하여 모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보험사들하고는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영업 범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을 모두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본금 1,000억 원입니다.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가져가게 되는 가치인 카카오 손해보험의 출범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고객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미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보다 좀 더 유리하고 손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손해보험의 주요 사업 내용들을 알아볼까요? 네, 일단 회사 측에 따르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 개발, 두 번째로는 가입과 청구의 편의, 세 번째로는 소비자 보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일단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현재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상태로 이제 그 판매를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DIY 보험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소비자가 결국에 그 직접 보장을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플랫폼과 연계하는 보험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카오 키즈를 연계해서 어린이 보험을 판매를 한다거나 카카오 모빌리티를 연계를 해서 택시 안심 혹은 바이크 또는 대리기사 보험을 출시를 한다거나 카카오 커머스를 통해서 반송 보험을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상품 개발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입과 청구의 편의 측면에서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서 간편 가입을 유도를 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간편 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서 24시간 상담과
뭐 보험 설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I 챗봇에 활용한 서비스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AI 기술이 가미되게 되면 또 나에게 필요한 걸 자동 추천하는 거. 우리가 쇼핑을 통해서도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 나도 모르는 나의 니즈를 다 파악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서비스들이 제공되면 그걸 또 안 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과연 보험 쪽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카카오가 진출하면서 기대도 되고 또 예상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보험 같은 경우는 진짜 아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잘 알아보고 잘 점검하고 잘 체크해서 정말 어렵게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경우 혹은 뭐 전화를 통해서 사실 그 마케팅으로 가입했다가 후회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카카오 손해보험의 출시로 인해서 또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사업 계획 쪽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품 개발, 가입 청구 편의, 그리고 소비자 보호 모두 디지털을 활용한 그런 전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손해보험에서 초기, 중기 이렇게 넘어갈 때 주로 어떤 상품을 출시하고 어떤 전략을 펴게 될지 시기별로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일단 사업 초기에는 일반 보험 중심으로 시장을 좀 침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저희가 뭐 이름을 일반 보험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휴대폰 파손 보험이라던가 여행자 보험이라던가 이런 쪽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 보험들인데요. 사실 이런 보험들은 좀 이제 그 단체로 가입을 한다던가 혹은 좀 이제 그 기업체 단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업체들의 단체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 일반 보험에 그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었을 때 혹은 불이 났었을 때를 대비하여서 뭐 해상 화재 보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보험료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일반 보험 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액 미니 보험들이 이 카카오 손해보험이 파는 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경과 보험료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일반 보험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중에 한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일반 보험만 판매하게 하는 분명히 성장의 한계가 존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과 장기 보험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순서적으로는 그 자동차 보험을 먼저 판매를 하고 장기 보험까지 영역을 넓히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보험을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캐롯 손해보험하고 유사하게 펄 마일 보험의 형태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손해보험 초기에는 일반 보험 상품 쪽으로 주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여행자 보험, 휴대전화 파손 보험, 뭐 애견, 펫 보험, 그리고 뭐 기업들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 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런 것들로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장기보험이라든지 또 자동차 보험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반려주식으로 노후부자 되기님께서 자동차 보험 카카오 손해보험 쪽 싸면 옮겨야 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당장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기 전략으로는 분명히 자동차 보험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출이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누적으로 또 13조 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보험 쪽에서 영역을 확장할지 여기에 있어서 이 카카오 손해보험이 갖고 있는 전통 보험사 대비 차별점 뭐라고 보시는지 분석해 주실까요? 네, 가장 큰 차별점은 아무래도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보험 상품의 특성상 고객들이 보험료를 먼저 내고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에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수취하는 약간 이제 캐시 아웃이 먼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캐시 인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프라인 채널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지금 이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서는 직면할 수 있는 한계점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잠재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고 향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까지 이제 걸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반 사항들하고는 분명히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추후에 보험금 청구라던가 보험금 심사 지급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손익단에서의 그 차별화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차원에서는 좀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를 이제 가정을 했었을 때에는 다른 보험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차별화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 이 상품 판매 구성이 아무래도 일반 미니 보험들, 소액 미니 보험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현재 대부분의 전통적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과 보험료 중에서 이 장기 보험이라고 하는 대부분 건강 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보험들의 보험료 비중이 거의 한 60-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상 지금 일반 미니 보험들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플랫폼을 위주로 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런 미니 보험을 쭉 깔아놓으면서 이런 가입자가 늘어났을 때 역시 또 다른 보험사와는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연구원님, 카카오 손해보험이 결국에 이제 카카오페이 쪽의 사업이잖아요. 연구원님? 아, 네, 맞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카카오뱅크가 지금 60배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970배 정도 됩니다. 예, 엄청나게 높죠. 카카오뱅크의 실적을 제가 아까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손해보험의 앞으로 사업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서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는 게 이게 합당한 비교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구원님께서 예상하시는 카카오 손해보험의 수익성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아마 밸류에이션은 지금 아마 PER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맞으신가요?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금융업종은 PER이 아니라 PBR을 놓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 쪽에서 뭐 60몇 배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다른 은행들하고 비교해 놓고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아마 PBR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다른 은행들 대비해서는 조금 프리미엄 구간에 있기는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은행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갭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제가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수익성 전망을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카카오뱅크가 사실 거의 한 2년, 제 기억으로 아마 한 2년 만에 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통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과거 해외 사례에서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흑자에 성공을 했었던 거랑 다르게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기록했었던 그런 사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카카오 손해보험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가능할까라고 놓고 봤었을 때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험업하고 은행업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이 두 업이 모두 금융업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접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으로 이제 돈을 버는 업이고 결국에 이 대출 성장이 빠르게 잘 나오고 이자를 많이 받고 판관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업인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고 보험금을 덜 주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운용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업이거든요. 은행보다는 조금 더 길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카카오 손해보험이 좀 이제 궤도에 오른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연간 ROE는 최소 7%대, 최대 37%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보수적인 그 추정치 연간 ROE 한 7.4%에는 지금 현재 이제 가정치를 제가 연간 그 손익률을 한 100%, 사업 비율을 40% 선으로 지금 추정을 해두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자본금 1,000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바로 이제 인수할 수 있는 보험의 그 위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증자를 이제 하던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자본을 늘려가면서 이 사업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단순 밸류에이션 비교, 사업 모델 비교가 가능한지 질문을 드렸는데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뭐 PR을 보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PBR도 굉장히 높은데요. 어쨌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한 이후에 흑자에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정도일 것 같고요. 그만큼 높은 밸류를 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해는 적자였고요. 그리고 지지난해 2019년까지 모두 적자, 그리고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의 진출로 인해서 카카오페이가 빠른 이 사업 안착과 수익성이 가능할지는 일단 보험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빠른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앞으로 추가적인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카카오 손해보험이 등장한 하게 되면서 과연 기존 보험업계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기존의 보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아직은 자본의 열의로 인해서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타겟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현재 경과보험료 중에서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위협이 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자동차 보험까지 진출을 해서 퍼마일 보험을 출시를 한다면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퍼마일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캐롯손해보험이 직접적인 경쟁 상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간접적으로는 기존의 보험사들 또한 자동차 보험 쪽에서의 MS는 조금 이제 그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지만 아주 크게 뭐 지금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보험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디지털을 통한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파이 재분배가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디지털화 트렌드에 따라서 기존 보험사들의 수익성과 강점들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매출과 계약 관리가 가능한 상위권사 중심으로 접근이 좀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험주의 투자 매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지금 보험업종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격리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시장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 내에서 뭐 보험업종 이외에 더 선호할 만한 업종이 없다면은 저는 충분히 보험업종은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손보사들이 다들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연내 크게 지금 나쁘게 볼 요소는 없다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못한 생명보험 업종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주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생명보험 업종도 주목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플랫폼 기업 가운데 최초로 또 손해보험업에 진출을 하는 카카오 손해보험, 카카오페이의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카오 손해보험,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3분기 중에 영업을 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카카오뱅크 얘기했더니 또 주거래은행이라고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기존의 은행들은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카카오뱅크가 5대 은행을 제치고 직원 1인당 생산성 1위를 기록한 기업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페이, 카카오 손해보험, 카카오뱅크 이야기 뒤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거리두기 끝, 리오프닝 숨은 수혜주는. 네, 오늘 리오프닝 주가 차별화 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서요. 이 투자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 김형일 전문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오늘부터 뭐 스케줄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발표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정말 길었던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이제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사실 이제 19년도 말에 저도 이제 장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이제 폐렴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설마 그 폐렴이 코로나까지 발전을 해서 이렇게 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좀 바꿔놓을 것이다라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었었는데 벌써 약 한 2년 반의 기간 동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러한 이제 코로나 시대도 곧 이제 끝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완전한 해제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먼저 모임 인원 제한이 10명까지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이 모임 제한 인원이 완전하게 해제가 됩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이제 영업 시간이 바뀌고 나서는 원래 이제 12시까지였는데 이에 대한 제한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행사 집회 인원에 대해서도 299명까지였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70% 이내는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고요. 이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뭐 인원 제한이나 혹은 이제 영업 시간 정도만 제한 해제가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해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영화관이나 돔 구장에서는 취식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제 야구를 보시게 되면 어떤 야구장에서는 또 취식을 하고 있고 어떤 야구장에서는 취식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돔구장에서는 취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한이 됐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취식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더 지나서 이제 5월 초에 다시 한번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 계획이 없기는 한데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는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관련해서 화장품 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제 물론 이번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보류가 되기는 했지만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이제 확진자가 감소세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실내 마스크에 대한 이런 제한을 완전히 다 철폐를 했죠.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감소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월 초에 이 진행되는 실내 마스크 검토에 대해서는 이제 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후에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이제 격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부터는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원래 이제 입국 전에는 1회, 그 다음에 입국 후에는 2회 PCR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후부터는 이제 입국 전, 그 다음에 후 이제 1회씩만 검사를 하도록 적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위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엔데믹으로 들어가는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제는 실외 마스크만 남아있긴 하지만 5월 초에 이것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진짜 본격적으로 밟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걱정되는 건 뭐, 코로나 확산이죠. 코로나가 재확산되는지 이에 대한 걱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아까 그 6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단축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가 14일부터, 총전 세계 26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 대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등 26개 국가를 제외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름에 해외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점차 무르익고 있는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이 흐름을 타고 앞으로 좀더 주가가 날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리오프닝, 그중에서도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관심이 많이 뜨거우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때문에 이제 아마 항공주들이 언제쯤이면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현재 항공주는 시장에서 이제 벌써 여행주와 함께 대략 한 2월부터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2월에 이제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이제 각 여행사들, 뭐 이제 인터파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할거 없이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해외 여행 상품을 내놨었고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솟아올랐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항공사들은 그러한 기대감만큼의 어떤 이 주가의 이런 슈팅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먼저 이제 최근에 해외 조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항공사에서 이제 델타 항공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3위 정도 하는 그런 이제 항공사인데 1분기에 이번에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이제 이에 대한 뭐 가장 큰 배경은 역시나 뭐 살아난 여행 수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외에 뭐 아메리칸 항공이나 뭐 사우스 웨스트 항공 등등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항공사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이제 실적이 나와주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큰 상승은 나오지가 않았죠. 이제 이러한 부분은 국내선과 해외선의 차이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 비중이 한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선 같은 경우에 한40% 정도로 이제 매출 비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동에 대한 규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자국 내에서도 그냥 국내선만 돌리면서 매출이 상당히 견조하게 좀 회복이 될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델타 항공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항공사들이 잘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 매출 비중이 약한4%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뭐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제 아직 입자인에 대해서는 뭐 중국을 포함해서 완전히 다 풀린 게 아니죠.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이 국제선 증편에 대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국제선 증편에 대해서 총 이제 3단계의 방안을 내놨는데
먼저 이제 1단계로 5월부터 6월까지 전기편을 100표씩 이제 증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300회씩 증편이 되거든요.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항공주들이 여행에 대한 이 실적 개선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2분기 이후부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주요한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이 유가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봉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비축유를 방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안정을 찾아가나 했더니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중국이 점차적으로 봉쇄 완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이제 중단이 되는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제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유가가 또 다시 한번 또 급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총공세를 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 관련주,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항공주들은 현재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되 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개선이 기대되는 2분기쯤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들은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실적이 많이 부진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화물 운송으로 좀 실적 방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이제 주로 LCC 항공사들은 이제 실적 부진에 따라서 자본 잠식까지 진행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불안한 기업들이 조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항공주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받쳐주는 이제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정도가 되겠죠. LCC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이 그나마 받쳐주는 종목으로 좀 접근하는 그리고 좀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라미일님께서 앞으로 마스크 정책이 해제됐을 때 최대 수혜주로 전문가님 항공주를 보실까요?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다 소화하고 나서 이 마스크 해제에 따른 수혜주도 한번 따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은 기대 심리를 바라보고 투자할 때는 아니고 앞으로 호전될 수 있는 그 실적을 바라보자, 시간을 보면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시간 투자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선 증편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 가능성을 예상해 주셨고요.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돼서 실적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호재가 한 가지 지금 더 나오네요. 일본 여행업계에서 방한 관광지 국내 답사, 한국 답사를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국내 여행지 답사를 현재 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책 오늘부터 이제 해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마음껏 먹으면서 영화 보는 그 장면 상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영화관주가 그래서 올라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영화가 개봉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멘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거리두기가 해제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뭐 쇼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뉴, 뭐 CJ, CGV 같은 뭐 영화 산업 관련주들이 뭐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었죠. 오늘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취식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팝콘을 다시 먹을 수 있을 만한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매점 실적도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관 관련주들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퀘스천 마크가 조금 이제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시대에 영화관 산업이 정말 크게 피해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대체재가 생겼잖아요. 바로 이제 OTT 산업이라고 하는 큰 대체재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국내에 뭐 웨이브나 티빙 등등 집에서도 영화관처럼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영화관은 영화를 보러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이 특별한 날에
데이트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리고 놀러 가는 느낌을 내려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강해졌죠. 물론 이제 취직이 가능하게 되면서 매점 마진율이 회복이 되기는 할 것이지만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실적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조금 이제 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화 산업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가장 중요하지만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이 뭐 이제 영화관 산업의 현재 뭐 상황 혹은 뭐 실적과는 무관하게 오징어 게임이 그야말로 뭐 대작이 되면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 투자했던 쇼박스가 정말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때문에 이제 현재 이런 뭐 영화 산업 혹은 이제 영상 엔터 관련된 기업들은 이러한 대작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뭐 각 영화사들이 여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이 여러 가지 작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뭐 국내 영화, 해외 영화 할 거 없이 여러 대작들이 이제 출시 예정에 있고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 산업에 따라서 이제 OTT라든지 혹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영화관 취직 허용 혹은 이제 뭐 영화 산업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영화관의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작이 나올 것이고 이 대작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는 섹터군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올 여름에 보고 싶은 영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찾아봤는데 아직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면세점, 편의점주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유통산업 이 리오프닝에 따른 회복 기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오늘 상당히 다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먼저 면세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면세점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 롯데쇼핑 등등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잘 적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에서야 조금 이제 반영이 됐다 뿐이지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월 달이랑 6월 달에 뭐 어린이날, 뭐 그 다음에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러면서 연휴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선 증편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 면세점을 이제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이제 이번에 폐지됐잖아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이제 물품이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소비를 하기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보복 소비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이제 또 특이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로 볼 수 있는 이제 샤넬이 있잖아요. 샤넬이 이제 작년에 무려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작년, 재작년보다도 더더욱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보복 소비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해외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면세점에 대한 이러한 실적 개선도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에서 조금 이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좋은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면세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이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의류 소비 쪽에 한번 한 표를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가장 특이점이 있고 또한 이제 실적이 훌륭하게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할 때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이 매우 훌륭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제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는 닉네임이 붙으면서 바로 이제 미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남성복에 대한 이런 생산 확대, 그 다음에 뭐 중고시장 진출, 뭐 이제 해외향 매출 확대 등등 이제 판매 전략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성장률은 더더욱 더 좋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우리 소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보복 소비 심리와 함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세 실업이라든지 뭐 영업 무역 패션 플랫폼 등등 상당히 여러 종목이 있지만 이제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 탑픽은 대연이라는 종목을 뽑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요성복 전문 기업인데 이제 백화점 혹은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 뭐 오픈 마켓 등등 뭐 여러 유통망을 통해서 내수 매출이 99% 정도를 기록하는 내수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아서 이제 200억 이상의 가파를 영업이 200억 이상의 가파른 실적 성장을 이룬 기업이고요. 뭐 현재 주가는 오늘 상승이 조금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 주가부터 이제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라고 한다면 현재 유통산업들은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주가 반영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태고요. 면세점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르 소비에 대한 부분. 현재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아줄 그러한 이제 섹터는 우르 소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탑픽은 대연이라는 이 호시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정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복 소비, 그리고 명품 레깅스 등의 이런 또 키워드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수 매출이 높은 대현에 대해서 의류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화장품주는 실망감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외 마스크가 기대와는 달리 일단 의무적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그래도 부분적인 봉쇄가 지역이 좀 확산되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투자 심리에 영향이 좀 있었지만 오늘 다시 좀 반등을 하거든요. 전망해 주시죠.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잡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해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5월 초에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해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도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자국민들의 불만이 현재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글로벌 코로나 정책은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중국의 봉쇄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뭐 화장품이라 라든지 피부 미용에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다시 한번 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리오프닝 섹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가장 잘 유지된 섹터는 이 화장품과 미용 분야 그리고 이제 의류 소비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지금처럼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잡아갈 기회를 줄때 이제 어느 정도 담아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보여주면서 충분히 좋은 슈팅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화장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 탑픽은 코스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상당히 이 타기업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를 하면서 가격 방어를 상당히 잘 해주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R&D 부분은 상당히 힘을 쏟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현재 화장품 섹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거리두기 가 완전히 해제가 되기는 했지만 마스크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스크 해제는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중에 탑픽은 코스맥스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 인터파크 그레디언트가 지금 16%까지 급락하네요. 리오프닝 주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장 표정이 다들 서로 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도 나오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확산기의 수혜주, 이제 이 종목들은 또 어떻게 할지, 그때 부각됐던, 코로나 확산 때 부각됐던 섹터들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코로나 확산기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뭐 현재 전체적으로 흐름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단 키트, 뭐 마스크, 언택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았던 뭐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등등 모두 이전에 상당히 코로나 수혜를 받고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었던 이 주가를 아직까지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과의 주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그 주가 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뭐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진단 키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제 엑세스바이오, 뭐 휴마시스, 시젠 등등 상당히 이제 핫했던 종목들이 많았지만 뭐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실적이 크게 올라왔고 기대감 또한 가장 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구간을 이제 계속해서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을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진단 키트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돈을 정말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하고 주가 또한 이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벌어놨던 현금으로 어떠한 연구를 새롭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과 M&A를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단 키트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이 이슈,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가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상을 이겨낼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사실 해칭에 대한 매매가 가장 주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접근을 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당분간에 어떤 큰 이슈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유지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보한 수익분으로 조금씩 이제 물량을 정리해서 시장에 조금 새롭게 올라올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손실분이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이 될수 있는 만회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산 수혜주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리오프닝 주 TJ 미디어는 6%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외식 관련해서 또 오늘 5% 넘는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마스크 해제 최대 수혜주 뽑아주시고요. 뭐 업종 주셔도 되고요. 아까 종목은 토픽 주셨으니까요. 마스크 해제 최대 수혜 업종이나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 이두 가지 종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탑픽으로 뽑아드렸던 두 종목, 이제 대현과 코스맥스가 이제 각각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의류 소비 쪽, 그다음에 화장품 쪽은 가장 실적이 받쳐주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장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화장품과 의류 소비, 그다음에 코스맥스와 대현 이렇게 이제 탑픽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와 또 여행 플랫폼주는 좀 하락을 하는데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이것만 간략하게 좀 알아볼게요. 네, 이제 엔터주와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은 이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시작인 만큼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를 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보다는 또한 번에 또 움직임 반등 구간에 대응을 하자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리오프닝 주, 이제 실적 주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 의류주, 화장품 주 각각 한 가지씩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식시마론 신한금융투자의 임희연 연구원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희 전문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낙폭이 크네요. 마감 잘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